여기에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가슴에 기대어 수줍던 그 모습이 세월은 흘러서 당신은 떠나고 남겨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아 당신은 이 말을 몰라 어두운 밤 지새는 당신을 잊을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세월은 흘렀어 당신은 떠나고 남겨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당신 눈물이 마르면 당신 잊혀질까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자, 우리에게 당신은 몰라, 그리고 어찌합니까, 오동잎 이런 불후의 명곡을 남기고 세상을 먼저 떠난 최은 씨의 노래를 이 가을 아침에 불러보았습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뒤에 계신 분은 우리 통캠의 또 회원이 되신 분이신데, 마침 촌장인 저하고 같이 62년생 범띠 갑장입니다. 참 반갑고 해서, 며칠 마침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시간도 나시고 잠시 해서 이 통캠에 저하고 며칠을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정도 듬뿍 들었고, 또 여러분 기타 치는 거 봤지만은, 기타란 것이 자기만의 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늦잠을 자고 좀푹 쉬고 있는 가운데 일찍 일어나셔서, 이런 선율의 기타, 멜로디와 이제 스트로크나 스트럼이 같이 섞어진 이런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저도 상당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을 아침에 당신은 몰라 이 노래를 딱 연주하는 바람에 우리 두 사람이 가슴을, 그죠? 이 노래 너무 좋죠? 예, 아주 좋아요. 예, 가슴을 휘어 짜는 바람에 사람이 우리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다 가슴에 멍과 추억이 없겠습니까? 예, 그러죠잉?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이분은 또 전북 고창분이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한창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이 통캠이란 곳에서 이렇게 한적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삶이 1년 365일이 다 바쁘고 다 타이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또 한꺼풀 넘겨서 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런 통캠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기타를 치고 이런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또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죠? 당신은 몰라 하고 또 장기현의 있게 해줘. 있게 해줘. 때로는 생각해 가고. 아침에 우리 잠시 연주했었죠? 찔레꽃. 찔레꽃. 찔레꽃 연주를 셔플 리듬으로 한번 해봅시다. 뭐를 했죠? D로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이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치면 저는 이제 옆에 화음을, 스트럼을 해드리고, 이제. 지금 우리 두 사람 다 전문 연주가도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주요 3화음, 3코드, 만일 1도화음이 D코드로 시작됐다면 4도화음이 이제 G, 5도화음이 A7, 그죠? 그 다음에 그 코드의 지판에서, D키의 지판에서 이제 음계의 배열을 외워서 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터득된 거죠, 스스로.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스케일 시작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직 비어 있고 많이 엉성한 듯 보이지만은, 이렇게 반복된 연습과 훈련들이 세월을 오래 먹으면서 이제 이게 끼어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치다 보니까 아, D가 여기도 되더라, 이렇게도 D가 되더라, 이렇게도 D가 되더라, 이렇게도 D가 되더라, G도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도 되더라, 이렇게도 G가 되더라, 이러면서 코드를 이제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재밌죠? 기타가. 아주 재밌어. 기타. 근데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예, 집에서 연습하는, 이런 데서 와서 마음껏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자, 오늘 앞에 우리 당신은 몰라 하고, 찔레꽃 이걸 그냥 슬쩍 한번 보여드리는데, 당신은 몰라 앞에 전주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여기에 또 부르고 싶다. 진짜 당신은 몰라. 이 마음을. 네, 그래. 감사합니다.